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모든 승객이 구조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좌석을 설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젝터 시트가 있다면 모든 승객이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매고 좌석에 묶여 있어야 하니 여행이 매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비행 내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낙하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전투기 조종사도 자칫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일반들에게는 이 과정이 안전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이젝션 시트는 멋지게 들리지만 실용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매우 위험해요. 적어도 승객 한 명당 낙하산이 하나씩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별로 유용하지 않을 거예요. 낙하산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첫째, 낙하산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비행기에 낙하산이 있으면 비행하는 동안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해요. 낙하산이 사람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업용 비행기는 특히 수백 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승객들은 낙하산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200명의 사람들이 난생 처음 낙하산에 대처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완전히 엉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비행하는 높은 고도에서 뛰어내리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보트가 최고의 인명 구조 장비이고 모든 비행기에 구명 장비가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 있는 거대한 엔진을 아시나요? 네, 보세요.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새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적어도 회전하는 부분 앞에 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살을 설치하면 될 텐데 말이죠. 엔진은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이는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많은 공기를 삼킬수록 더 많은 공기가 압축되고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더 많은 공기가 밀려나와 비행기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앞쪽에 덮개는 장벽이 되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요한 공기 유입을 크게 줄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새는 비행기보다 훨씬 낮게 날거든요. 따라서 새들은 비행이 시작될 때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마지막 몇 분 동안만 위험에 처할 뿐이에요. 따라서 새를 끌어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돼도 엔진이나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기어를 변속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후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후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비행기가 뒤로 이동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게이트에 도착해야 할 때뿐이에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푸시백 트랙터입니다. 푸시백 트랙터는 비행기에 연결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차량이에요. 다음에 비행할 때 조심하세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비행기는 엔진이 공기를 뒤로 밀어내지 않고 앞으로 밀기 시작하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해요. 엔진이 후진하는 극히 드문 경우 중 하나는 착륙 시 비행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에는 조종사가 유도로를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메라가 있어요. 까다로운 기동 중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비행기 객실에도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장실에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무원이 자신의 좌석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모니터링해요. 물론 승무원은 기내에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카메라는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단계인 이착륙 때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시기는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큰 전자기기는 멀리 보관해야 하는 등 특히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단계예요. 창문 블라인드는 올리고 테이블은 접어야 합니다. 좌석은 똑바로 세워야 하며 안전벨트를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는 모든 안전과 비상시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는 기기가 전송하는 신호가 비행기의 전자 시스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간섭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지시를 받는 데 필요한 무전기의 주파수를 차단하게 돼요.
휴대폰과 스피커가 가까이 있을 때 휴대폰이 울리기 직전에 스피커에서 나는 딸깍거리는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이 소리는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노트북과 같은 대형기기는 비상시 기내에서 빠르게 탈출해야 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치우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통로는 가능한 한 깨끗해야 하므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좌석을 곱게 펴고 테이블을 접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의 블라인드를 이야기해 볼게요. 기내 조명도 역시 꺼지는데요. 이 두 가지는 눈이 항공기 외부의 자연광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밤이 되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켜져 있던 조명이 갑자기 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하지만 눈이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대피 속도가 느려져요. 실내 조명이 꺼지면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서 더 빨리 대피할 수 있겠죠. 블라인드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블라인드를 올리면 사람들은 외부의 빛에 익숙해져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착륙 중에 블라인드를 올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화재나 연기가 있는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피 과정을 더 잘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일부 창문 위에 검은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삼각형은 비행기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좌석을 표시한 거예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엔진, 슬랩 또는 플랩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삼각형은 비행기 승무원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줘요. 우리는 응급 상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더 위험하고 우리 대부분은 매일 자동차를 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람들은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많은 문화권에서 13번은 불운한 숫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목적지로 자주 운항하는 항공사에서는 13번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13열에 앉게 된 불안한 승객들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킬 수 있어요. 이탈리아나 브라질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17번이 불운의 숫자이며 일부 항공기에서는 13열과 17열이 모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행 비행기의 경우 14열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